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만장일치 다섯 명 모두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포스코 퓨처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KH바텍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기아를 관심 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시 기사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 대주전자재료를 관심 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명승부사 전문가님, 이제 2600선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지난주에 금요일이죠. 뭐 썸머랠리를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뭐 1.66% 오른 2601로 장을 마쳤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는 뭐 5,800억, 특히 개인 투자자 7,000억이나 아주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많이 봐서 매도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1조 2천억 원을 매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8일은 이제 네마녀의 날을 또 좀 앞두고 있는데요. 호재 요인을 본다면은 뭐 미국에서 결국은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좀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증시에도 호재가 되겠죠. 뭐 이번 주 시장은 이제 관심은 일주일 앞으로 온 연준의 FOMC 회의인데요. 금리를 0.25 정도 올린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했었는데, 이번에 금리를 다시 올리지 않을 확률이 한 66%가 됩니다. 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실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죠. 타결이 되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서 미국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발생되니까 연준은 굳이 뭐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이고 증시는 좀 더는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로 다가온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뭐 결과도 좋았지만은 그 어떤 부채 한도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이 시장에서 관망 자세 때문에 주가가 좀 움츠러들었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증시가 좀 그나마 좀 가벼울 가능성이 좀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우상향 방향은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이 차이 시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반도체 업황이 뭐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이 시연이 어느 정도 좀 우려 섞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증시 우상향 하더라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어떻게 보면은 옵션 만기일이 있죠. 뭐 그런 점에서 이 외국인 기관의 현 선물에 대한 수급의 변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심리가 그나마 좀 우호적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은 또 보유 전략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예상을 하시지만 자, 이번 주에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대표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많이 우리 증시를 사들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대형주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죠. 그들이 뭐 매수를 하고 있는 것, 수급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뭐 저평가 프리미엄, 우리 증시 자체가 상당히 가격이 아직은 PER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이어지고 있는 쪽이 네옴시티 관련.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제 현대 뭐 인프라코나 현대
두산 인프라코나 현대 일렉트릭, 지난주에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 시장엔 이제 네옴시티,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쪽에 수급들이 돌아가면서 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오늘도 뭐 같습니다. 금요일 하루 차인데. 근데 금요일 날 장중에 한 6%까지도 올랐습니다. 아,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또 저의 또 오픈 채팅방.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링크된 곳으로 오시면은 또 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에 좀 저점에서 좀 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포스코 퓨처엠과 제네랄 모터스가 이제 북미 배터리 합작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양사가 이제 2단계 합작 투자로 양극재 공장 증설과 전구체 공장 신설을 나서고 있고 얼리엠캠 그 LTR 셀즈와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도 추가로 체결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북미에서 이제 선제적 투자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엔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음극재 시장에서는 중국산 음극재 배터리가 92%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중국 쪽의 기업들의 물량을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러면 최대 수혜를 받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아닌가 봐지고요. 전 2022년 7월 배터리 소재사 최초로 글로벌 자동차인 GM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캐나다 퀘벡주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연산 3만 톤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배터리 원가가 이제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40%의 원가에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핵심 소재인데 전구체는 양극재 중간 소재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가공해 개조합니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또 장점으로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대규모 아르헨티나 니켈 광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 수급에 있어서 이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국권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점유율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포스코 퓨처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포스코 퓨처형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 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듣겠습니다. 우선 폴더폰 관련주를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요. 뭐, 삼성전자의 언팩킹사가 7월 말로 바뀌었죠. 작년 8월 초였는데. 뭐, 그러면 제 폴더폰 관련주 중에서 가장 어떤 그 핵심 부품이죠. 이 외장인재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KH바텍을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KH바텍의 기존 심지뿐만 아니라 지금 폴더블 폰이 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새롭게 KH바텍 물방울 힌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공급 물량도 증가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니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지금 제 폴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PER이 12배 정도에서 13배 정도 밸류로 받고 있는데 뭐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17배 정도를 줘도 충분히 무난한 가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KH바텍 지금 현재 신고가를 지난주에도 기록했는데 상승률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KH바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